제일 이쪽에 삼층각 하나고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에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에 있는 민폭포와 통리협곡 유래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은 주차장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로변의 공터를 활용해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깨끗하게 잘 정리된 화장실과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한 1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주변 공터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한 300m 정도 내려가면 여래사가 나오고 여래사에서 50m 정도 더 내려가면 통리협곡과 미인폭포가 나옵니다.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개념으로 1,000원 정도 지불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에 있는 통리협곡은 2km 정도 이어지며 깊이가 270m 정도 됩니다. 그곳에 우보산에서 내려온 계곡의 하천수가 미인폭포 아래로 떨어지면서 50m의 장단을 이룹니다. 조금 신조코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봅니다. 바로 이 아래에는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통리협곡이 있으며 2km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곡이 굉장히 좁고요. 저 위에서 물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여기가 피아노 폭포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고 있는 이 폭포가 피아노 폭포입니다. 피아노 폭포는 피아노 금반처럼 아주 가늘게 물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위인 폭포와 통리협곡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래사 4차를 찾아가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여래사 4차는 특별히 알려진 연액이 없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지그재그가 좀 좁아요. 짧아. 위에서는 길었는데 통리협곡과 미인폭포, 피아노폭포, 여래사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통리협곡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과 같은 협곡이 형성된 것은 이동력 이곳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을 옮겨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다. 미인폭포 자리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연상시킨다는 이 협곡, 통리에 있는 이 협곡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450km의 깊이가 1500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곳 통리 협곡은 길이가 2km에 깊이가 270m 정도 됩니다. 바위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공룡이 살던 1억년 전에 많이 떨어져 나갔네요. 저기도 떨어져 나갔고 요 밑에도 많이 떨어져 나갔어. 바위가 계속 밑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캐니언은 한 450km 정도 되지만은 여기는 협곡이 한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 심포리 통리 협곡과 우보산에서 내려오는 미인폭포의 웅장한 모습을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옥빛, 에메랄드빛, 밀크색의 미인폭포를 보시고 다음은 여래사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사는 미인폭포와 통리협곡을 내려가면 보기 전에 아까 피아노 지금 폭포는 보이는 이쪽으로 내려갔고 이 다리를 건너서 봤으면 됩니다. 미인폭포는 여래사라고 되어 있고 불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심이라고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좁고 건물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습하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뭐 이곳에 비닐을 많이 덮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됐다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절벽에 돌로 다듬어 놨습니다. 아, 비닐로 다 써놨어. 아, 여기 대웅전이 따로 있습니다. 여래사입니다. 여래사 대웅전이 있네요. 저 아래에 아 여기서 잘 보이네요.
당구는 오히려 여기 더 잘 보입니다. 저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네요. 제일 위쪽에 삼성각 하나고 별채 하나 있고 여기에 국과 동이 있네요. 열애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삼척시 도기읍 심포리에 있는 열애사를 찾았습니다. 열애사는 통리 협곡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 가기 막전에 있는 언덕에 있는 자그마한 사찰입니다. 열애사의 대웅전에서 앉아서 아래를 쳐다보면 통리 협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미인폭포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열애사에는 대웅전과 삼성각과 종로각과 여러 별채가 함께한 사찰입니다. 한 번쯤 가볼 만한 한국의 사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